가해자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 3회에 걸쳐서 가해자 연구실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서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고 또 그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하는 일들이 2, 3회에 걸쳐서 더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등 뭐 나같이 멋있는 교수가 입어해주면 좋아해진 어느 왜 그러냐는 등 그다음에 거의 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본인이 그 수차례에 걸쳐서 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교수가 그 애한테 그렇게 강요해서 찍은 사진을 갖고 휴대전화에 사진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네. 얘기를 해도 아니 나처럼 멋있는 교수가 너를 교수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짬짬이 자살 충동을 느껴서 애가 감춰놨던 약을 한꺼번에 털어먹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위세척도 한번 했고 자 손정혜 변호사 자 고려대 서울대에서 또 나더니 이번에는 고려대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지금 상당히 울컥한 그런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예.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성추행이라기보다는 진짜 상습적인 고의적인 자신의 어떤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서 교수라고 하는 지위를 여학생들을 아마 다른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 피해 여학생 말고도 다른 여학생에 대한 여죄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키스를 했다, 강제로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건 전형적인 강제추행죄이기 때문에 형법상 정말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송파서에서 수사를 예, 하고 있죠. 네, 아마 이 사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들어가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자꾸 왜 서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들 아닙니까? 이 교수들 특히 이 교수님은 더 중증환자인 것 같아요. 나처럼 멋있는 교수가 어딨냐. 내가 너를 좋아해주면 너한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어떤 정신질환까지 있는 거 아니냐 왕자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아 교수님 교수님 하면서 잘 존경하고 어떤 경의 그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그 우월적 의식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행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전적으로 그 교수한테 주관적인 어떤 채점이나 주관식의 어떤 수업의 어떤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한테 반항하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예.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피해를 입히고 특히 사진까지 보내라고 한 거는 네. 형법상 또 강요죄가 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 예. 정말 이 피해자 아버지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보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대인기피증까지 학생이 겪고 있다고 하니까 후유증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직접 자살 저기 시도도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학생이 바로 그 공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래서 이 사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안타까운 예. 건데 최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 신고하더라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교수님 학교 나오시고 나만 잘못했지 않을까? 이 사회 시스템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CBS 방송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조금씩 편집을 해서 내보내드린 건데 정국기 교수님. 네. 자, 교수 면은 진짜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진짜 상당히 학력도 높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참 교수 되기도 힘들거든요. 굉장히 네. 힘듭니다. 정말. 교수님이시잖아요. 예예. 예. 저도 예. 오늘 수업도 하고 왔는데 예. 특히 오늘 거론된 두 사람은 정말 그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 그 교수인데 교수의 탈을 쓴 악마죠. 그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뭐, 저 성폭행범도 저런 성폭행범이 없는데, 예. 저는 교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예. 지금 저게 이제 대학원 학생 같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학부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 교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은 그 뭐 서너 명 정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을 교수가 갖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석사에게 줄 것인지, 박사과정에 올릴 것인지, 앞으로 시간이 남으면 강의를 줄 것인지 네.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제가 서울대 고대에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학부 출신의 그 동계 진학생들은 이제 외국 유학을 많이 가기도 하고 네. 또 대학원에는 그 또 다른 대학에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대학에서 온 학생이라면은 주위에 동기들도 별로 없고 네. 상의할 그런 것도 없은 상태에서 아하. 전적으로 교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교수하고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의 그 어떤 전행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초기에 밝히는 거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끔찍한 일도 당한 거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저런 일을 당해도 65.3%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 결국은 우리 정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수 말고는 주위에 아는 친구들도 없으니까 상의도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대학의 우조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에서 교수와 그 대학원 학생 간의 그 성희롱 문제였는데 이때도 뭐 굉장히 그 우조교라는 그 학생이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네. 내부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우조교였는데 그 뭐 처벌이 된지 안 된지 교수는 모르겠고요. 그 예. 우조교만 부각이 됐고 예. 벌써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예. 예, 그 이 원인을 아까 말씀하신 교수되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나 고대 명문대학 교수이긴 더욱 힘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우월감,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게 결국은 학생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겠냐. 그리고 여학생들이 요새 젊은 여학생들은 어떤 감정 표현이 솔직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남녀의 어떤 인식 차이, 그 여학생으로서는 자기 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교수에 대한 표현인데 교수는 이걸 가지고 나한테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게 예. 결국 이런 문제를 낳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